저는 현재 맨유의 그 모든 원흉이 다 여기에 있다. 가볼까요? 예, 걱정된다. 예, 최악으로 갑니다. 자, 야 벌써 나오네. 글레이저. 야 이거 벌써 와. 물론 이제 레드클리프가 이제 들어와서 팀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완전히 깔끔하게 클리어된 거는 또 아니니까. 예예. 예. 예. 진짜. 자 최악의 순간은 마이너스 10이 만점입니다. 깎으라면 돼요. 마이너스 10이 정말 정말 최악. 네.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커미형. 아마 이 백컴이 떠난 거는 요즘 축구에 입문하신 분들은 아마 디테일한 걸 모르다가 네. 백컴 다큐 덕에 디테일을 그렇지. 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보면서 아 이랬었구나.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아니 왜냐하면 그 전반적인 팀 그리고 이제 감독님의 우리 영감님의 또 그 판단을 항상 저희 팬분들은 이제 존중을 하거든요. 인정. 근데 백컴이라는 선수는 사실 되게 아이콘이잖아요. 그쵸? 아이코닉한 선수인데 이게 못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점수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매기기가. 저 맨유 선수 유니폼 유일하게 있었던 거 백컴. 백컴이 있었습니다. 진짜 좀 안 좋아하기 힘들지 않나요 백컴? 아 너무 스타로서 네. 매력적인 모든 걸.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약간 목소리가 유일한 흠이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목소리도 좀 괜찮아졌던데. 이게 뭐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대가 자꾸 이렇게 네. 차분해지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맞아. 약간 멋있어졌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뒤를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퍼거슨의 판단이 아주 틀렸는가? 라고 물으면 또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저 이후에 또 메뉴가 잘했으니까 리빌딩에서 또 갔어요. 잘했으니까. 그래서 저 선택으로 그걸 또 증명을 하시잖아요. 이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없다.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도 사실 그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드는 팬 중에 하나로서 네. 아쉽지만은 이거는 뭐 베컴이라는 아이콘을 잃은 건 너무 아깝지만 네.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옳은 선택을 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 이거 크게 최악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네. 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네. 사실 이제 베컴 다큐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퍼거슨이 컨트롤하기 그치. 힘든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기강 문제도 맞아. 있었고 왜냐면 퍼거슨이 팀을 빡빡하게 맞아.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는 스타일인데 베컴은 그게 또 안 되니까 아마 보내면서도 좀 많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 퍼거슨이. 네. 되게 보면 엄청 아꼈었던 선수 아니에요. 아들 마냥. 네. 그 월드컵 사건 때도 본인이 포화 당하지면서 네. 버텨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왠지 모르겠는데 아까 메뉴 최고의 순간은 정말 훨씬 더 전 그 더 그 과거에 있었는데 예. 비교적 최악의 순간은 약간 조금 더 그 뒤로 당겨진 느낌이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음엔 한 10년 뛸 것 같은데.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3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설마. 자, 갑니다. 저는 현재 맨유의 그 모든 원흉이 다 여기에 있다. 진짜 저 수염까지도 꼴 보기 싫은 거였지. 아, 어찌 보면, 뭐, 진짜 되게 잔혹하게. 이 사람들의 경영 수완만 놓고 봤을 때는 와, 말도 이렇게 돈 뽑아먹는 사람들도 없어. 이거 ATM기야 사실. 장사. 진짜 장사. 장사. 네. 네.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 맨유를 좋아하는 팬, 특히나 현지 팬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그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분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맨유 팬들이 그 공식 인스타에 그 몰려가가지고 아, 네. 글레이저 아웃, 글레이저 아웃 했었는데 저도 글레이저 아웃을 그걸 쓴 거예요. 아웃! 이렇게 썼는데 네가 뭐 왜 그렇게까지 네가 나서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어떻게 될 줄 알고 예. 아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진짜로 그럴만하죠. 예. 야, 이건 진짜 최악이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몰랐던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네. 그때 기억을 했을 때 이런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되게 잉글랜드는 자유로운데 좀 저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 이건 최악인데? 최악? 이건 마이너스 10조도 되지 않나요? 아, 이거는 사실 마이너스 무조건 10이죠. 네. 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네.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 안에 있어. 되게 슬픈 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팀을 사랑하는데 그 팀을 가지고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영진을 비판해야 되는 그 상황이 나가라 제발. 그게 이제 슬픈 일이지. 근데 ATM기에서 돈이 계속 뽑아져 나오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들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나 있을래 그냥. 네. 그리고 막말로 나갈 때도 큰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잖아. 최대한 그래서 이제 카타르 자본이랑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최악이죠. 예. 예. 자, 다음으로 갑니다. 예. 아! 아, 나 이거 경기 기억난다. 이게 그래서 식스 앤 더 시티가 맨시티가 크게 이기면 또 유독 6대 1이 좀 많이 나왔어요. 치욕이죠, 사실은. 네. 그 라이벌 팀과의 경기에서도 대패하고 리그에서 사실 여태까지 우승을 항상 거의 독식하듯이 이제 가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맨시티에게 뺏긴. 이때 잉글랜드 언론 그 요때 근처에 퍼거슨 감독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맨시티는 그냥 옆에 있는 시끄러운 이웃이다. 아. 그러니까 대단한 라이벌로 생각을 안 했던 팀이 그쵸.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이 순간에 사실 위치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신호탄 같은 느낌이었어. 맞아, 이제 맞아. 맨시티가 더 이상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전혀 아니다. 단순한 시끄러운 네. 이웃이 아니다. 그죠. 예. 아, 이때 저 충격이 너무 컸죠. 정말로. 아, 이건 임팩트가 좀 있지 않았나. 저도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이너스 10 까지는 또 주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네. 그 한 시즌을 통틀어서 이렇게 크게 막 실패한 시즌이라고 볼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6대 1이니까 더 이상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7. 네. 저는 마이너스 10. 왜요? 아니 왜?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때도 아까 글레이저 가문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맨시티가 올라와고 있을 때 정신 네? 차렸어야 됐다. 아~ 뭔가 구단 운영이나 앞으로의 어떤 10년, 15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퍼거슨 이후의 체제를 더욱더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네, 결과적으로는 뭐 네. 지금 와서 보면 그 얘기가 또 틀린 얘기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형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네. 약간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요 왜? 이게 맨더비 뭐 벌써 매기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나 베컴은 마이너스 5 줬잖아. 아, 오케이. 네. 하여튼 형 베컴 좋아하니까.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갑니다. 네. 이거 그래 맞아요. 이게 진짜 어찌 보면 가장 짜릿한 우승의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이때 퍼거슨 감독이랑 맨유 선수들이 다 우리가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팬들이 이거 핸드폰 보고 있고 막 결과 보고서 표정 굳어지고 이런 게 동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 박지성이 썩소도 있었고. 자, 아구에로가 그 슛이 사실 슈팅을 때리기 좋은 막 정면 각도가 아니라 약간 그 한번 치고 가느라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빠졌는데 그거를 이제 또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메뉴 그 망조의 시발점이지 않았나. 네. 그건 좀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맨시티는 이때부터 야 이제 우리도 이제 타이틀 딴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느낌을 보여줬고. 아 참 진짜. 그 사실 저때 맨시티 라인업도 뭐 물론 나스리도 뭐 아스날. 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선수들을 모았는데 사실 그 우승을 하기에는 뭔가 막 맞아. 엄청 막 위협적인 막 압도적인 그런 라인업까지는 팬들이 봤을 때는 아니란 느낌이었는데 우승을 했죠. 그냥 느낌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데 우승까지인가? 근데 그쵸. 이게 우승이 한 번 하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기세가 몇 점 줄까 이거? 마이너스 10. 네, 시작됐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뭐요? 이거 우승에서 잡아다 놓친 거예요. 네. 맞잖아. 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이거. 그건 그래요. 네. 맞잖아. 10. 네. 몇 점이죠? 야 이게 되게 왜 마이너스 10 할 만한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아, 근데 아니 그래도 저는 마이너스 10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9. 9. 9. 9. 네. 좋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우승했었어야 됐었는데. 맞아요. 에, 진짜 맞아요. 와, 아고에로 그 슈팅 말도 안 돼 그거. 다음 갑니다. 예. 뭐 나오지? 아. 와. 아, 이제부터 이제 모반 무쏠 나오겠다. 야, 그 전설의 모반 무쏠이 시작. 예. 아니, 근데 사실 모에스가 이전 에버튼에 있을 때는 나름 중위권 이끌어서 유럽 대항전 근처 비스무리하게 가는 감독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 아직도 생각나요. 풀럼한테였나? 역전한다. 이랬다가 동점골 먹고서 비겼나? 맞아. 그때 크로스 무슨 40개인가 50개 막 올리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경기 한 적 있었어. 자기 팀에 펠라인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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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펠라인, 아, 어. 그때, 가시, 그. 7위. 아. 아니, 옛날에 퍼거슨 아저씨는, 영감님은 3위 했다고 이거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7위 맞자마자 나오고. 그간에, 그 전에 그 영광의 시절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 아마 시즌, 아마 10회인가? 아, 네. 요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막 그 전에 역사가 다 깨졌어요. 에? 어디서 몇 년 만에 패배. 네. 어디서 몇 년 만에 패. 막 이런 거 다. 아, 진짜. 중도 경질이었죠. 아, 아니 오셨을 때만 해도 진짜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치. 네. 그 에버튼에서 워낙 보여줬던 게 사실 좋았어가지고 퍼포먼스가. 그, 에버튼의 멤버보다 맨유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치. 당연스럽게 잘하겠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제 모에스가 날개를 달았다. 어. 이러면서. 네. 또 퍼거슨이 직접 지목했다. 그치. 이 얘기가 너무 세잖아. 이게 네. 자. 어. 그죠. 스코틀랜드니까. 근데 추락하는 날개였어. 아, 속상하네요, 진짜. 아, 근데, 사실, 하, 뭐, 시즌은 뭐, 7위 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10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도 나락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큰 나락이 있기 때문에 후에, 이거는 마이너스 10을 주기엔, 그래도 아직 아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유명한 그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다. 그것처럼, 네. 그쵸. 어. 아, 속상하네. 마이너스 저는 한 7점. 마이너스 7! 네. 이거 7이니까? 저도 마이너스 7. 오. 네. 7이니까. 오~ 사실 10점 주고 싶은데. 예. 그 계속 진짜 10점만 줘야 되는데. 뭐 줄줄이 10이죠, 그럼. 네, 네, 네. 네. 마이너스 7. 7. 아. 자, 여섯 번째. 예. 아! 이때 밀턴 케인스톤스의 델레 알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때쯤에 그 맨유 팬들을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니네 저 MK 돈스한테 졌잖아. 이게 약간 밈처럼. 아 그것도 4대 0이잖아요. 그죠? 4대 0이지. 이게 이거 말도 안 되지. 아니 아니 물론 MK 돈스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진짜 이래서 뭐 FM을 하더라도 아, 예. MK 돈스랑 경기한다고 하면 그냥 그. 2군 선수들만 이렇게 하고 그냥 돌려도 되잖아요. 돌려도 그냥 네. 뭐 이긴다. 뭐 사실 어. 그런 팀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가끔 리그컵에서 이변이 나니까 뭐 0대 0 갔다가 승부차기에서 패배 그런 뭐 사실 이런데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런 일들이 원래 가끔 빅클럽들한테 간혹 있으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충격적이긴 하죠. 4대 0이잖아요. 4대 0. 넘커 이건. 3부 리그. 네. 델레 알리가 완벽한 진짜 맞아. 그 전성기의 폼으로 그 토트넘에 입성했을 그 당시도 아니고 그 전인데. 아 이거는 진짜 형편 없었죠. 네 팬들한테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몇 점 줄까요? 하, 이거 아 이거 마이너스 9점 줄까요? 마이너스 9. 예 마이너스 10. 돌아오셨네요. 아니 아니 잠깐 쉬어가고 왜냐하면 스페이크 주려고 이거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속속으로 이 정도 일시적인 웅크림. 아니 아니야 그 뭐야 이거는 아까 그 식스 앤더 시티와 똑같은 거야. 아 그래. 예 그렇게 봐야죠. 네. 아 자, 일곱 번째 갑니다. 돈스가 뭐냐, 돈스. 돈스. 아, 진짜. 아, 어, 포그바 안창 엄청 또. 포그맘이었다가. 포그맘으로. 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도핑 때문에. 예, 예. 완전히 이제 사실 포그바는 우리 눈에 이제 볼 일이 없어졌는데 그때 영상도 찍었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포그바랑 맨유는 정말 안 맞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최악이죠. 진짜 최악이죠. 네. 그냥 나갔다가 거액 주고 데려왔다가. 왜 또 그냥 FA로 나갔다가 왜 1500을 왜 줬을까? 아, 진짜 최악이었어요. 진짜 정말 그 무리뉴 감독이 포그바 바이러스 같다. 네, 포그바 바이러스. 그렇죠. 결국에 돌아봤을 때 포그바와 맨유는 진짜 악연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상성이 너무 네, 안 너무 맞는, 안 맞는 거야. 네, 아니 경기에서 물론 또 조현영님께서도
좋아할 만큼의 축구 선수를 엄청난 번뜩이는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긴, 정말 패스 갑자기 막 이렇게 찔러주고 막 하는 거 보면 개인기 하는 거 보면 발재간도 예술이고. 근데 아, 축구를 열심히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 너무 천재긴 하지만 약간 그 꼴 보기 싫게 막 경기장에서 맨날 데뷔나 하고 이거 하고 하고 하자 욕이 나올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너무 화가 나 진짜. 근데 웃기는 게 포그바가 또 무슬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이나 또 뭐 여자 문제가 있진 않다. 근데 묘하게 춘추로된 게 이상하게 축구에 집중을 안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보면 가끔 왜 축구 선수 중에 문제적인 선수들이 막 여자가 너무 많다거나 맨날 뭐 술 담배 한다거나 그쪽은 아닌데 이상하게 구설수에 올라요 항상. 또 특히 또 꼴불견이었던 게 또 그 에이전트 라이올라 뭐 지금은 고인이지만 뭐 세상을 떠났지만 너무 둘이 같이 이제 맞아. 하면서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진짜. 예. 그때 막 맨시티 링크나고 막 그때도 라이올라랑 같이 막 이걸 한 적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몰랐어요 후에. 네. 정말 그 맨시티랑 경기하니까 자기 맨시티로 영입해달라 해가지고 역제한 있고 막 그리고 우리 막 다루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때 라이올라가 데리고 있던 선수가 정말 많았지만 생각해보면 포그바랑 루카쿠 그러니까 멘탈 진짜 완전 작살 나는 친구들 데리고 네, 있었던 거야. 돈은 엄청 벌었지. 그랬지. 돈은 말도 안 되게 벌었지. 그렇게 돈 벌었는데 이제 세상을 일찍 떠서. 뭐 그 어쨌든. 네. 그렇죠. 아 이거 뭐 사실 잘하는데 또 그 경기에서 쓰기 더 어려운 선수. 애매해요. 네. 이 선수. 누가 받쳐주는 선수가 뭐 있어야 되고 막 발휘를 하니까 저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네. 이건 뭐 최악이죠. 몇 점인가요? 포근 마음 마이너스 10 하겠는데 그래. 네. 너무 진상이야. 네. 저는 사실 중간중간 어떤 플레이가 좀 센 수도 있었고 번뜩이죠 진짜. 그때 맨유 축구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었어요. 재미없었지. 재미없었는데 포그바가 뭐 잘하든 못하든 뭔가 중심이 돼서 되게 재밌게 만들어주더라고 경기를. 그런 경기들이 있었죠. 포그바를 좋아했었는데 사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팀에 저런 선수 있으면 짜증나죠. 진짜 진상이야. 네. 약간 미꾸라지 하나가 그 개울 뭐 개천을 뭐 다 한다고 하잖아요. 예. 저 녀석만 없었으면 링가드가 그렇게 피를 불러제껴 됐을까? 저 녀석만 없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다 제 때문이에요. 네. 마이너스 10. 18번 뭐지? 정 어찌 보면 그 구단의 레전드들이 그 팀을 맡은 다음에 그쵸. 최근에 막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죠, 뭐 맞죠. 당장 첼시 램파드가 좀 심각하게 안 좋았었고 그렇죠. 뭐 다른 뭐 유베 피를로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 근데 사실 뭐 저 메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축구에서 요즘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많죠. 첼시도 이제 램파드 예. 같은 경우도 있었고 사실 준비가 아직 덜 된 구단의 레전드인데 우리의 레전드인데 그냥 딱 그러니까 물론 임시 감독할 때는 또 성적이 또 좋았어요 희한하게 막 파리랑도 경기 잘하고 그래서 그때 성적으로는 사실 정식 감독 부임 안 시키기도 애매했어요 맞아 잘해서 그래서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때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진짜 팬들이 진짜 복잡 팬들 되게 거. 많이 답답했죠. 예. 와 저기 보자 저 올레아웃 그쵸 글레이저 아웃도 했는데 올레아웃이 더 심했어요 진짜. 와 일곱 경기 1승 1무 5패면 심하다. 좀 심하지. 아 속상해. 아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진짜 맨유. 그러니까. 뭐 그거였나? 결정타가 와포드한테였나? 와포드전 저 기억해요. 4대1인가? 네, 되게 충격의 패. 아니 아까 그 MK 돈스 그 이상의 그죠? 왜냐면 그 사이 돈을 엄청 썼잖아요. 이 맨유는 이때 계속 돈 쓰고 있었어요. 이미 엄청 썼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혼종이 돼서 이렇게 뭐 팀이 구색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지만 사실 팬들 입장에선 돈을 그만큼 썼는데 성적이 요 모양 요 꼴이면은 무조건 경질이죠. 아. 네, 경질을 하고 싶다. 다들 이제 운동이 있었죠. 맞아요. 네. 이거 몇 점 갈까요?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또 레전드한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맡긴 건가 뭐 애둘러 생각을 네네네네네. 하자면 근데 그 당시 경기를 또 보면은 뭐 경기에서 뭘 하고자 하는 게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좀 애매했죠. 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돌샤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랬나? 맞아. 솔샤르가 아니라 돌샤르라고 돌 같다고 막 진짜. 그래서 마이너스 아 진짜 최악이다 진짜 마이너스 이때 그래도 레전드인데 그래도
우대내야죠. 9점 주겠습니다. 1점 까서. 예, 1점 레전드 까서. 1점 까서. 예. 마이너스 9. 예. 저는 그냥 뭐 처음에 왔을 때 정식 감독이 아니었으니까 7 정도? 7? 네, 7 정도 주겠습니다. 되게 좀 좀 뭐랄까 좀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나 뭔지는 알 것 같아. 그 오래된 맨유 팬들이 솔샤를 보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더라고. 좀 안타깝다. 짜증 나는데. 그렇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그 뮌헨이랑 해가지고 그 결승골을 넣던 선수잖아요. 아까 그 트래블의 그 속상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9번. 네. 아니 지금도 진짜 와. 근데 이때. 저 돈이 맞냐 안 맞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많았지. 종인이가 이랬어. 아니 구단이 필요해서 산다는데 그러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황이 이 가격을 만든 그렇지. 거다. 이 선수가 실제로 그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얘기하는 예전에 뭐 4황 그랬던 게 이제 카이 아베르치. 그렇죠. 그다음에 무드릭. 무드릭. 그다음에 누네즈. 다윈 누네즈랑 안토니 이랬는데 얘만 남았어. 나머지는 다 그래도 아 무드릭도 좀 애매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야 무드릭. 그리고 안토니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테나를 믿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전에도 아마 히든풋볼이었나요? 네. 안토니 영입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봤는데 돈이 비싸서 비싼 거지 사실은 영입을 한 거는 뭐 용도가 분명히 확실히 있으니까 영입을 했겠지에 대한 그런 뭐 믿음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용을 그러니까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그리고 심지어 돈이 거의 뭐 1,500억, 1,400억이에요. 말도 안 되게 비싸죠. 아. 근데 그 얘 데뷔전 골이 또 아스날전에 넣었어. 갑자기 왼발로 준 거를 빵. 그게 끝이잖아. 어, 그리고 끝이야. 맞아요. 어, 그것도 기분 나빠. 그 누가 한번 그 제목이 오줌 터는 안토니인가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뭐야? 봤더니만 안토니가 공을 잡는데 드리블라 공 앞에 두고 수비수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러니까 요즘 저는 안토니가 계속 이래요. 수비수는 공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만 있어. 아무 의미 없는 짓을 계속 앞에서 하니까. 아 진짜 호나우두 가면 멋있기라도 했지. 옛날에 혼자 우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진짜 좀 이상해. 왜 샀을까 이렇게 비싸게. 뭘 보고 이렇게 쓸까. 아이스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본인의 그림이 있었는데 결국에 뭐 그거는 차고지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아약스인가? 차고이자 사고. 안 되나? 안 올라오나? 아 근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희망의 끈을 아직까지는 놓지는 않았어요. 아, 완전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는 아직은 그래서. 만약 테나 감독이 이제 내년 시즌에 계속 연임을 한다면 네, 팀을 맡는다면 어찌 보면은 사실 우측 공격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죠. 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사실은 또 예전에 다른 또 이렇게 영상에서 분석한 거를 봤을 때는 네. 얘 개인으로 특출하기보다는 그래. 얘와 함께 움직여지는 맞아. 선수들의 그 합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그게 요긴하게 쓰이는 선수라고 했는데 사실 전방을 보면 요새 전 그게 너무 그러니까 물화통이 터지거든요. 애들이 다 서 있어요. 제각각이고. 네. 움직임이 없어. 뭐 수비를 막 끌어내려고 막 이렇게 막 사이드로 빠진다는 혹은 뭐 이렇게 막 돌파를 하려고 막 중앙으로 막 뛰어드는 선수도 딱히 없어. 그냥 뭐 래시포드는 그냥 술렁술렁 뭐 마샬 마냥 맨날 막 산책이나 하고 있고. 아, 너무 근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비단 이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얘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좀 보려고 한다. 네. 사실 여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점수 먼저 말씀. 왜요? 안토니 생각만 해도 웃긴가요? 아니 아니고 아, 저는 진짜 아마 전 세계에서 네. 안토니의 어떤 부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래도 약간의 신라 같은 어떤 그 희망을 안고 얘기하는 분은 최강 창민밖에 없을 거다. 그럼 이제 창민님의 요 영상이 예를 들어 그 이제 다 릴리즈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 배댓 야 안토니 엄마도 저렇게 얘기 안 한다. 형 그거 아니야. 형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토니 끝났어. 그만해. 1,400억 팽이치곤 너무 비싸긴 하죠. 아 근데 제가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사실 우선 점수를 먼저 매기면 예. 이 친구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게 있어요. 사람이 이게 착각한다 보면. 왜냐하면 비싸면 꼭 비싼 값을 할 것 같은 그치.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도 값어치가 있겠지. 있지. 괜히 저 돈 주고 샀겠어. 약간 아무리 뭐 지금 부진하더라도 테너 감독이 한 게 있는데 그런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착각을 좀 나도 더해서 말해서 구하겠습니다. 말해서 10하고 싶지만 1을 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인 거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뭐야? 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에서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은 설마. 게 페페가 네. 있었잖아요 아스날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안토니는 내가 스카우팅을 안 했나 보지? 그때 안 했던 걸로 기억해. 아 그래? 안 했어요. 진짜 안 하길 잘했다. 만약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얘기했어봐. 큰일 났지. 지금 이스타 스카우팅 전체 금이 가는 거야. 그래 맞죠. 돌파하기도 딱 좋은 체형으로 어깨도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닌데 왜 그 사이를 못 지나가냐 이거야. 못 지나가. 왜 거 맨날 돌고만 있어 맨날. 팽이처럼 돌다가 갑자기 오줌만 털어. 자 마지막 갑니다. 아 이거는 좀 최근이잖아. 충격적인 패배긴 해. 맞아. 이거는 이거는 이 7대0이라는 스코어가 지금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이때 당시에 그 최근까지 최근이잖아요 거의. 그죠?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리버풀이랑 맨유가 같은 선상에 있는 클럽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그거를 이제 공표한 거야. 그때 맨유 팬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슬픈 이유가 맨유랑 리버풀이 같은 레벨이 아닌 것 같다. 아 그렇지. 한수 위 이런 게 아니라 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느낌을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경기의 어떤 그런 세부적인 내용으로도 어떤 맨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없었고 이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자 일본에서 그 이날 공연을 끝나고 밤에 그 다음 날이 제가 그 골프 라운딩을 나갔어요. 네. 너무 막 들뜬 나머지 야, 나 이 공연도 잘 끝냈고 신난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거 7대0으로 새벽 2시인가 그러니까 되게 늦은 시간에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그 거기 골프장 거기 도착해서 식사를 하는데 뭐 골프가 뭐 골프가 대수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충격의 폐야 아 진짜 거짓말한다고 그런 거 있죠 너무 속상해서 술에서 깨고 싶지 않은 아 그런 거 아 네 마시고 얼굴 빨개지고 해롱해롱 것도 막 욕하면서 막 그러다가 술이 깨고 또 정신이 번쩍 들면 또 술 마시고 와 제가 8대 이때 그랬습니다 그래도 두 골 넣었잖아요 아 그거 그래 이건 그래 아니 솔직히 식스앤더 시티를 당한 그 당시 메뉴를 응원하는 팬분들의 심정보다 이때가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래. 네. 이게 그냥 아예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라기보다 여러 가지가 집합적으로 딱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를 메뉴 오래된 팬분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야. 현실을 그래. 알려준 거였어요. 속상하네. 그때 살라도 아마 골 넣고 막 이제 상 이탈리아고 막 되게 멋있게 저 몸이 되게 좋다. 살라 몸 진짜 좋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아 우리 메뉴에는 저렇게 운동 열심히 해서 경기를 잘 나가려고 몸 좋은 선수가 있긴 한가? 다들 막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화가 차오르니까 별의별 게 다 막 생각나요. 루크쇼 뚱뚱한 거 배 나온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몸 좀 관리 좀 하지. 그 대하는 예전에 빵도둑이었던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도넛 그냥 다 그냥 전부 싹 다 속상한 얘 열이 나네 진짜 와 화가 나네요 이거 몇 점 갈까요? 이거는 이거 뭐 10점 그 이상으로 가야죠 사실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네,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네, 10점이 만점이면 10점 10점 네. 이 지금의 이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이너스 10점 만 10? 네 그렇습니다 저 여기 없는 거 중에 제일 속상했던 거 몇 개 얘기해주세요 그럼요 좋아요 개인적으로 몇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또 이게 종윤이 형 옆에 계셔가지고 드리는 이야기가 돼버리긴 하는데 그 아스날에서 또 비싼 돈 주고 또 피아니스트를 저희가 또 영입을 산체스. 했었잖아요 아 알렉시스 산체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맨시티 경기 중에 뭐 잘한 것도 있기는 네네네네네. 솔직히 하긴 한데 걔 같은 경우에도 주급이 그 당시 돈으로 정말 안 됐죠. 그 당시 돈으로 7억이면은 지금 환율 그 물가로 계산했을 때 엄청나죠. 훨씬 그 이상의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뭐지 수당이랑 옵션이랑 다 들어간 금액이긴 한데 좀 충격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롱밈처럼 쓰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받아온 미키타리안도 그러니까 서로
루즈루즈였어. 루즈루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은 다 인테르로 또 가고. 근데 미키타리안 지금 요즘 또 인테르 잘합니다. 아, 네. 또 뭐 제일 열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필 존스의 계약 연장. 아~ 그거 좀 이해 안 가했어. 아니 왜 하는 거야? 뛰지도 못한 선수. 솔샤르 때 하지 않았나 그거? 와, 이런 식으로 선수를 이런 식으로 선수한테는 뭐 말년 최고의 구단이구나. 그쵸? 진짜. 아니 사실 노후를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나? 아, 이런 느낌이었지. 진짜 좋겠다. 아. 부럽다. 자식 이러면서 너무. 근데 사실 결국은 구단의 그 안 좋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네. 스노우볼이 돼서 큰 눈덩이가 됐던 그 과정들이었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좀 저기한 건 그 저희가 시리즈를 쭉 하다가 어떤 구단은 이게 다 예전 얘기야. 그래서 치유가 된 팀이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진행 중인 팀들이 있어요. 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되지. 다 끝났죠. 어. 물론 이제 클럽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도 비교적 요즘에는 좀 벗어난 모습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맨유는 지금 이게 좀 과정 중이라 거기에 좀 골치 아프죠. 어. 귀가 빨개졌네요. 네. 네. 이거 진짜 맨유는 진짜 힘들어 지금. 이거 이제 맨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 못지않은 팀이 지금 진행 중인 팀이 또 첼시. 거기도 지금 한가운데야.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불행하거든요. 불행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보다 더 큰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그나마 살만하다. 어, 첼시 팬들도 쉽지 않아요. 예. 아, 근데 첼시는 좀 짧지 지금 아직은. 아, 그 뭐, 그치. 왜냐하면 챔스 그 우승도 있고 투엘이랑 했을 때, 했을 때 맨유가 길이로 보면 되게 길죠. 길죠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 전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텐션을 빡 올리고. 와, 네. 진짜. 그렇습니다. 속상하네요, 진짜. 이게 좀 얼른 좀 만회가 돼야 될 텐데 레드클리프가 들어와서 팀을 좀 바꾸기를 기대를 해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희망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우승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그 고여있던 그 꾸정물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빼고. 예. 그런 과정을 이제 이행하는 그 순간들만 봐도 팬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창민님 와서 최고 최악 메뉴 편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야. 자 그럼 이렇게 네. 최고 최악 시리즈는 마무리하고요. 라이브 이후에 이 영상은 아마 다음 주 말쯤에 올라갈 텐데 그때 그림이 어떨지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저희는 라이브 준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